안녕하세요. 예수 믿는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. 전광훈 씨의 자유마을 총재를 맡고 있는 분이 장학일 목사님이시죠. 최근에 한 교계 어른, 정말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분이세요. 그분하고 만나 얘기를 나눴는데 장학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. 목회 잘하는 분이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. 그렇죠. 누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. 이 자유마을 모임이 있었더라고요.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 3,518명 자유마을 동대표 대회. 맨날 이름이 거창해요. 수원베스에서 모였더라고요. 이때도 전광훈 씨가 장광설을 한 거죠. 들어보세요. 현재 대한민국은 사느냐, 죽느냐,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냐, 아니면 북한 연방제로 흡수되고 물을 다쓸 것이냐의 기로에 있다. 그러나 우리는 절대 이 나라를 넘겨줄 수 없다. 지금 우리 나라에는 과거에 비해 지식인도, 정치인도, 종교 지도자도 많고, 국민들의 지식 수준도 매우 높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나라가 망했는데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없다. 이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이 바로 자유마을 동대표들이다. 이런 식으로 위기 조장. 나라가 이제 망할 거다, 망할 거다, 망할 거다 하다가, 이제는 이미 망했대요. 대한민국이 이미 망했답니다.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. 나라가 망하고 망하지 않고는요.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. 사람의 선동에 달린 게 아니에요.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.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대한민국이 진작에 망해도 여러분 망했겠죠. 그럴 상황이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되었던 것은요. 특정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.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. 교계도 참 심각한 것들 너무 많아요. 대표적인 게 WC, NCCK 건이죠. 배교잖아요.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.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라고요.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 찾으면 이성 멸하지 않겠다고. 예레미야 5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잖아요. 에스겔서에도 하나님을 나아갔을 중보 기도자를 찾으셨는데 못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.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. 그럼 대한민국이 벌써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, 벌써 무너지고 망했어야 되는데, 유지되는 이유가 뭘까? 간단합니다.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, 중보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온 성도들이 모여서,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해야 됩니다. 부르짖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, 기회를 달라고,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. 엉뚱한 정치적인 구호나 남발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. 뭐가 나라가 벌써 망했어요? 마저 읽어드릴게요. 지난 4.10 총선은 사기다. 전국 투표소를 전수조사하니 자유통일당이 0표가 나온 곳이 73곳, 한 표가 나온 곳이 100곳, 두세 표 나온 곳까지 합치니 460곳이나 된다. 부정선거에 대해서 비판해야죠. 목소리를 내야죠. 좋아요. 그런데 이 부정선거에서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뭐냐, 근거가 뭐냐? 자유통일당 표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. 한 표도 안 나오고, 한표 나오고, 이런 걸 보니 부정선거다. 이러니 망하는 거예요. 닦아놓고 얘기해 봅시다. 전광훈 추종하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. 이번에 64만 표가 사표가 됐잖아요. 그 64만 표가 제대로 기능을 했더라면 얼마나 유익했겠어요. 전광훈 씨 때문에 날아간 그 표, 그거에 대한 사죄가 있어야죠. 없잖아요. 맨날 갈라치기만 하잖아요. 이런 사람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.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나? 이것은 북한이 지휘한 사기다. 아니, 자유통일당 때문에 사기입니까? 자유통일당 때문에 북한이 지시한 겁니까? 자유통일당이 그만큼 존재감이 있습니까? 취급할 가치나 있습니까? 아니잖아요. 과대 망상증에 쩔어 있는 거예요. 자, 전광훈 씨 했던 말좀더 인용할게요. 나라를 북한에 넘기고 살 가치가 있는가? 오늘 이 시간에 차라리 순교할지라도 조국을 지키고
자유 통일을 이루고 북한 김정은을 내쫓고 세계 G2 국가로 가보자. 맨날 장광설, 맨날 손동질. 실제로 본인이 헌신하는 거 없어요. 희생하는 거 없어요. 뭐 순국구 결사인가 뭔가. 실제로 죽을 각오로 나갔던 사람들이 저한테 좀 말해요. 전공 없이는 도망만 가더라고. 비겁자라고. 말만 앞서는 거죠.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요. 큰 소리만 쳤죠. 한 게 뭐가 있어요.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요. 하나도 없죠. 이번 4.10 총선 말고 그 전에 4.15 총선 때도요.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으면 의석 5석 확보한다. 큰 소리 빵빵 전하는데 한 석도 못 얻었죠.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까? 무슨 놈의 선지자가 이렇게 허접하고 하는 말마다 죄다 틀립니까? 이 사람 너무 악해요. 속아내야 돼요. 그래야 한국교회도 살고 대한민국도 삽니다. 더 이상 휘둘리거나 선동당하지 말아야 합니다. 말씀의 원리에 서야 됩니다.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.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. 전광훈 씨와 그 추종자들 이제 힘이 쇠해가고 있는데 속히 해결하시고 한국교회가 이미지 망가지는 이 구렁텅이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. 할렐루야.